휴대폰에서 파워포인트나 한글 파일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파일에서 내려받은 파일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MP3나 그중에 이제 문서로 가서 춘향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 안선옥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소개 자료를 올려주셨죠? 무려 28쪽이나 되는 파워포인트네요. 예시작을 충분히, 아이들이 충분히 작품에 노출되도록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거를 이미지로 카페에 올릴 때 이미지로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누릅니다. 눌러서 오른쪽에 보면 공유 단추가 있죠. 여기 누릅니다. 오른쪽에 세로로 세개 있는 걸 누르면 공유가 있는데 원본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이미지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파일로 하면 PPTX로 올라가고 이미지를 누르면 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만 그냥 확인 눌러 줍니다. 그리고서 일단 선생님의 카페에다가 선생님의 카톡으로 이걸 보내시는 겁니다. 카카오톡 눌러서 이게 20장까지만 공유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게 매수가 많아서 지금 전송이 되지 않는답니다. 20매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지로 해서 선생님의 카톡으로 보내시면 이미지가 고스란히 보내지겠습니다. 한글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빠의 강의 기록 파일. 요즘 제가 그동안 강의한 거에 대본을 쓰는 거를 우리 둘째에게 알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이거를 이처럼, 이거 누르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아까 오른쪽에 점세 개 공유 누릅니다. 원본 파일 말고 이미지 그대로. 확인 누르면 요 파일들이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되었죠? 카카오톡 눌러서 저 자신을 찾아서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카톡으로 가서 열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이미지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도 파워포인트나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미지는 그런데 다 읽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내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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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받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화된 거를 아이들한테 보내주시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든 카페로 보내든 이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폰에서 파워포인트나 한글 파일을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